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1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1,600억 원가량, 기관은 5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서 좀 국채 감면에 네. 대해서 다시 일부를 철회를 하면서 금리 부담이 조금 완화됐고 네. 미증시도 급 반등했기 때문에 그 훈풍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9월 한 달간 정말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오늘은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가 궁금하거든요.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국내 증시가 9월 달 내내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는 이제 사실 좀 세계 경기의 영향도 가장 많이 받지만 국내의 어떤 그 신용 물량 이런 반대매매 영향을 가장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저평가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약간의 어떤 시황만 돌아서면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국 쪽의 이제 소득세 이제 감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철회가 되면서 약간의 어떤 거시금융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호주의 금리 인상 예상치 하회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좀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매수를 해줬고 당연히 이제 개인들은 그 상승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10월달 CPI 발표 전까지가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 부담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2,210선에서 안팎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코스닥 역시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선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해운 관련주인 펜오션 그리고 방산 관련주인 현대로템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미래나노텍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한미글로벌과 효성중공업이 만났습니다. 건설로 묶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건설하면은 또 국내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해외 수주의 영향이 가장 크게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남부와도 네. 수주를 대규모로 맺었고 한미글로벌 하면은 네옴시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장 좋은 흐름이었는데 네,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좀 다른 이슈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우선 개별적인 이슈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쪽에서 도 오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좋은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증시가 많이 내려간 만큼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그 건설 경기라든지 이제 어떤 광공업에 대한 그런 지표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설주도 바닥 구간에서는 약간의 반등이 태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비교와 함께 조금 더 향후에 좀 다양한 이슈 가 있고 오를 수 있는 그 종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글로벌과 효성중공업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한미글로벌을 꼽아주셨는데요. 네. 한미글로벌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네.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네옴시티 계속 말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올 연말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미글로벌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네옴시티 하면은 사실 한미 글로벌이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네옴 더 라인에 대해서 이제 수주 일부 용역을 성공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네옴시티 관련된 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굉장히 건설 중에서도 아주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는 기업이거든요. 건설 사업 서비스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EC라고 하는데 이제 구매 뭐 이게 엔지니어링 구매 조달 EPC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디벨롭먼트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일단 ECD 이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설 중에서도 좀 약간 연구개발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창의적인 모델이 가능한 그런 건설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주 용역 수주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와 중동은 건설 쪽에서는 아주 용이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미 글로벌이 이제 네옴시티 큰 프로젝트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네옴시티 뭐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빈살만이 이제 총리 임명으로 또 되면서 네옴시티에 대한 가속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시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한미 글로벌은 네옴시티로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근데 하이테크 CM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계속, 물론 반도체 시황이 지금은 안 좋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카펙스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또 2차 전지 쪽은 카펙스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한미 글로벌의 이제 수주 하이테크 CM 부분의 수주는 아주 좋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또 실적을 좀 받쳐주고 있는, 거기에 이제 기대감에 네옴시티까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졌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메리트도 현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더해진 한미 글로벌,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한미 글로벌 시장 하락 대비 사실 보시면 그렇게 높은 하락이 없었습니다. 네. 그 아주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일단 다행히 박스권을 잘 유지를 함으로써, 근데 시장이 회복되자마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거의 대장주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대 상승 흐름이 강하게 현재 전개를 되고 있는 현재 이 상황이,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시면 일단은 평균 거래량보다는 많이 현재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도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24,100원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26,000원,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을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한미 글로벌을 꼽아주셨습니다. 한미 글로벌의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이 만났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인데, 네.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섹터가 주목을 받을 때에도 태양광 섹터가 가장 네. 주목을 받았던 이 종목인데, 네. 이 두 종목 아무래도 글로벌 전력 이난이 계속 계속 심화되면서 네. 유럽과 미국에서도 태양광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태양광 모듈의 가격도 계속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 상승했을 때 어떠한 업종이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인데, 역시 태양광도 지금 시장 반등 시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에 좀 주도주 역할을 다시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하나솔루션은 하나큐셀이 있죠. 둘 다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어떤 그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좀 앞으로도 미국 쪽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향 진출 가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네, 힌트를 네. 주셨는데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한화솔루션을 꼽아주셨습니다. 한화솔루션이 또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승진을 하면서 네.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네. 한화솔루션에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한화 그룹 자체가 좀 알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조금 주가를 일부러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대란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하나그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 맞춰서 지금 하나솔루션 자체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즉 이제 비계열사, 비핵심 계열사는 이제 매각 준비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 쪽을 또 그 수직 계열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화학과 태양광으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화학은 뭐 일단은 좀 원래는 이제 약간 변동이 좀 적은 사업부라고 한다면 태양광이 핵심이 될 건데 특히 태양광 사업부가 실적이 대폭 개선된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3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함께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미국 쪽의 공급망을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내에 하나 큐셀이 현재 사업을 잘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즉 카펙스는 늘어나는데 이제 세금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구조조정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태양광 수직 계열화 시 이제 설비가 진행됐을 때 사실 지금 태양광에서는 가장 중국이 앞서고 있는데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 솔루션을 거의 태양광 핵심 사업 회사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미국뿐만이 아니고 근데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제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대표적인 태양광 주인 하나 솔루션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하나솔루션 역시도 많이 상승한 만큼 시장이 빠질 때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제 시장이 지금 상승 반전을 하니까 하나솔루션도 지금 5%대 상승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이평선에 안착한 모습이 지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5만 3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을 4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하나솔루션을 꼽아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의 목표가는 5만 3천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대표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ABL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요. 지난주 하락장 속에서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잘 버텨줬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는 다소 미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ABL 바이오는 또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장 제약바이오 쪽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또 바이오젠이 이 레카네바 의 이제 삼상 성공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 그 기존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어떤 이제 그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논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임상을 성공함으로써 현재 같은 치매 치료제 종목들이 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ABL 바이오는 사실 파킨슨병에 관련된 지금 이중항체를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랑 기술 수출까지 현재 해놓은 상황이죠.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이 ABL 301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바디 B 플랫폼 자체가 현재 미국과 또 임상 시험 신청서를 끝냈다라는 소식이 또 들리면서 향후에 좀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파킨슨병은 이제 알파 뉴클레이사인이라는 그런 그 단백질을 축적을 제거해주는 그런 항체를 심어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혈관 내관문이라고 하거든요. BBB 셔틀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공급을 이제 해주는 거죠. 원래 이쪽이 굉장히 그 혈관이 좁아서 알츠하이머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이중항체 기술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BL 301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근데 또 치매 관련된 치료제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ABL 바이오가 또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면역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쪽에서도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바디 T 플랫폼이라든지 그래바디 I 플랫폼 이런 등등도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 1
실상 등을 들어가면서 지금 면역, 항암제 쪽에서도 좋은 활약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워낙 제약바이오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외 환경이 좋아지는 국면이면 어쨌든 성장주가 좋아진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은.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눌려 있던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슈가 좀 있는 이런 ABL바이오 쪽으로도 좀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 치료물질을 미국 임상 1상을 신청한 ABL바이오. 그렇다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추세선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섹터보다는 좀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거래량이 또 들어가기도 했죠. 이 부분이 이제 바이오젠 이슈와 겹치면서 ABL바이오의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관점에서 한번 아직 별로 안 올랐을 때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관점 21,100원인가요? 여기서 매수 의견 1차 목표가 22,500원, 손절 가격을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은 ABL바이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